200명 넘는 피해자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수원 전세 사기 일당 3명이 모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문제는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여부인데 사기 일당이 숨겨둔 재산을 얼마나 찾아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도망치듯 택시에 올라타는 이 남성은 한때 수원 왕회장으로 불렸습니다. 이른바 수원 전세 사기 사건 피의자. 200명 넘는 임차인들 보증금을 빼돌린 임대인 정모 씨입니다. 검찰은 피해 액수가 700억 원까지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1억 원대 소액 보증금이지만 피해자들에겐 목숨 같은 돈입니다. 임대인 정 씨 부부와 아들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제 법의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남은 문제가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고 최소한이라도 피해를 복구할 수 있을까요? 정 씨 일가 돈이 없어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계획된 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JTBC는 지난 10월부터 이들 정 씨 일가의 소문 재산을 추적해왔습니다. 경기 양평의 1만 1000평 땅과 별장 세채를 발견했습니다. 이분들은 뭐가 있었어요? 네. 와서 지혜 공동체 만들고. 태양광 사업과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전 돼지 만나서 빌딩 왔었어요. 닭 뭐 튀김 뭐 그거 하려고 했었고. 게임 아이템 사는 데에만 현금 13억 원을 썼습니다. JTBC 추적 보도가 시작된 뒤에도 두 달 동안 은행에서 현금 약 9천만 원을 찾아갔습니다. 숨긴 재산을 얼마나 찾아내느냐에 피해자들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최재원입니다.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 많은 소식은 JTBC 뉴스 채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